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에서 조금이라도 잘 받던 학생은 표준 점수가 무조건 높게 나옵니다. 12월 5일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. 대학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표준 점수를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일단은 좀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더 높은 대학에 가보자 하는 게 원하는 만큼 얻지 못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다. 입시 설명회 듣고 최대한 갈 수 있는 대학 찾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